미국이 불법 이민자가 감소함에 따라 현지 시간 4일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 네 곳 통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통행을 다시 허용하는 곳은 텍사스주 국경 도시 이글패스의 교량과 애리조나주 검문소 두 곳,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검문소 등입니다. 앞서 미 세관 당국은 불법 이민자가 하루 11,000명에 달하자 접경 지역 다리와 검문소를 잇따라 폐쇄했습니다. 하지만 이에 따라 물류에 차질을 빚으면서 오히려 미국 내 지역 경제가 위축된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.